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시고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참 이제 오르신 말씀이시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온 지도 정말 세상이 이제 한 번 반은 이제 바뀐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상보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이제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이제 조심해서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북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 민통선 안에 있는 그 국민들의 주장은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는 소중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다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물론 다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이제 북한의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것도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비공식적으로 또 임의의 시간에 북한 땅이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이제 발전된 이제 방법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5일로 보안 답변이 북한이 이제 총쏘는 명분은 풍선이 못 날아오게 이제 공중에서 격추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사전 예고비라는 하지 말자라고 탈북단 대표들은 제안을 했고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 날아오는 게 보여야 쏘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쏜다면 그건 남쪽에 대한 일방적 도발인 거예요. 비공개로 하는데 언제 어디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6.25 전후로 보낸다는 것이지 특정 시각 장소를 명시하지 않잖아요. 25일까지는 경계태세를 북쪽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 그거 항상 경계태세에 있잖아요. 항상 경계태세 안 합니까? 그러니까 B라는 지금도 어딘가 누군가 보내고 있어요. 보낸 사람이 있어요, 비공개로. 그리고 그리고 사후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사후에 공개하는 경우도 거의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북한이 우리 협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하태경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탈북단체 그 대북전단을 갖다가 지금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단체들에게 미국 CIA나 국무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태경 지성호가 뭐 CIA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중국 간첩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북한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를 CIA 간첩이라고 이렇게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CIA 간첩이 영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말고 두 사람이 돼 있는데 그게 누구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태경은 왜 안철수와 심상정이 CIA 간첩이다 라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세 명이 그게 첫 원조예요. 원조. 하태경 CIA 간첩설 원조는 하태경, 심상정, 안철수. 그래서 저는 그 심상정 안철수 반열에 저를 포함시켜 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박사학 대표님이 성모도에 지금 상황이 무슨 경찰 뭐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상황,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건 당사자한테. 아, 네. 그리고 여당이 원구성되면 이 금지법, 삐라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삐라 금지시키면 평화가 오냐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평화를 진짜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면서 함께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좀 인터넷도 개방하고 그러면 B라는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왜 뿌리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인터넷을 다 개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제한은 있지만 대부분 다 개방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유일한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북한도 우리처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최소한의 인권을 누리고 사는 한반도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진정한 평화가 된다. 인권 평화가 진짜 평화다. 그걸 한국 정부가 되새기고 지금 뭐 비라 금지법을 뭐 통과시킬 수 있겠죠. 지금 뭐 180석 넘으니까. 그런다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한에 대한 협박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랑 민주당이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같으면 2년 전에 우리 박상하 그 대표가 뿌렸던 그 전단에 대해서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다. 특히 겨울에는 이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다 이런 주장을 하신 적도 있지만 오늘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떻게 입장 변화가 있으신 겁니까? 아 그때 내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북한에 넘어가게 섞는 개념을 좀 해라. 그러니까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제 취지는 네. 북한에 넘어가게 좀 해라. 그래서 저는 뭐 그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듯이 제 이야기를 수용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 성능 개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능 개선을 했는지 박상 대변 직접 한번 물어보시고 저는 삐라 단체 대표들도 이게 북한 주민들이 받아본다라는 증거 같은 것을 좀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의원님, 네. 나우에 대한 크게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게 네.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고요. 그는 이제 좀 악의적인 이제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상으로 보면 내용을 잘 몰랐고 5억 이상 공개할 때만 보고하는 걸로 알고 네, 저희가 그 나우가 이제 사단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여서 그러니까 이제 공시할 의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이제 제대로 이제 근데 실제로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따로는 그건 이제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의무가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지금 공개하신 거잖아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전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해 보십시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